네.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내빈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민분들을 향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구 의회 고찬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진교훈 강서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강서구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강서구가 이런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의 고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마련해 나가는 중입니다만, 특히나 국회에서의 입법이나 또 국토교통부의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절실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도 국토위에서 또 소위가 열려서 우리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국토부에서도 우리 구에서 발표한 이런 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오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과 또 국회 차원의 어떤 입법 논의가 매우 절실하고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저희도 강서구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세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김장성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회의를 오늘 이렇게 저녁 늦게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야간에 좀 회의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이점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마련한 내용들을 한번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왜 전세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전셋값이 급등을 했었었는데 그때의 그 수요가 대체재로서 빌라가 많이 좀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그에서는 보험료를 받고 임대인한테 반환해주는 전세가율을 100%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0%까지 해주는 보증제도를 악용을 해서 조직적이고 공모해서 전세사기 위험계약이 다수 체결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이런 위험한 그 계약 체결이 돼 있었던 것은 전세가 상향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하니까요. 하지만 요새 전세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그런 위험한 계약들이 만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피해가 이제 현실화가 되었고요. 특히 강서구에서는 뭐 빌라왕, 미추홀구에서는 뭐 건축왕 등에 대한 집단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24일 그 빌라왕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전국적인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서구는 지금 전세 보증 피해 규모가 한 833억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상태입니다. 건수도 지금 337건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분들께서는 그것을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제발 보증금을 찾아달 수 있게 지금 길거리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특히 신탁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탁 피해 사기 분들은 원인은 이제 하나입니다. 원래 신탁 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직접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또는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피해자분들을 기망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이면서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짓으로 얘기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불법 거주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 임대를 내줄 수 있는 그분과 계약을 해야 원래 법적인 거주에 대한 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지금 불법 거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법 거주자이기 때문에 쫓겨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실태이고요. 또 일부 피해자분들께서는 공인중개사에 이거 다 맞으니까 그냥 계약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그냥 계약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뭐 그분들을 그냥 탓하기에는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청장님께서도 후보 시절에 하나의 공약으로 약속을 하신 게 있으셨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으로서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조사 개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 그 다음에 제도 개선 건의, 그리고 구에서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은 적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고찬양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최대 한도를 정해서 추경까지 반영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해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사 개요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국토부의 심의가 완료된 550분에 대한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불인정된 받으신 분도 61명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설문지도 이렇게 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유선 면담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가들과 자료 보완을 한 다음에 11월 30일 최종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550분 중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응답을 해주신 분은 65%가 되 계시고요. 그 다음 피해 가구 연령은 20대가 15%, 30대가 56%, 그리고 40대가 28%가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1억 미만이 15%, 그 다음에 1억에서부터 2억이 22%, 그리고 2억에서 3억까지가 약 40%에서 가장 범위가 제일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계속 얘기를 듣고 전수조사하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 결정 요건 개선 등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던 담당자나 담당 팀장들은 울면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금을 울렸던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고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일부 내용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은 그 좀 이른이 다 되어 가신다고 하시면서 어르신께서 전세 사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살인을 경험치 않기 위해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모두 박탈하였다는 처벌 수위를 좀 강력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한 번 가면 될 일을 두 번, 세 번 가게 하는 일들이 아주 종종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디는 여길 가봐라 하면 또 여기 가보고 저길 가봐라 그러면 저기 가면서 계속 돌아다니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거를 집행하는 은행이 되든 뭐 센터가 피해자 지원 센터가 되든 그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내용들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고 굉장히 많으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는 임대인하고 또 중개사가 기망을 해서 그러니까 속여서 그것을 전세 계약으로 들어가신 안타까운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갔는데 뭐 전세 대출도 되지 않고 해서 이 집에 영영 묶여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드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 사기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차피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거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관계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탁 사기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권한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불법 거주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사망을 하고 상속인 전원이 이제 포기를 한 상태였었고요. 또 같이 공모한 공인 중개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은 과실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놓고 보증금은 회수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사각지대에 있고 뭐 최우선 변제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금을 좀 받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집을 같이 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보면 오피스텔에서 보면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간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악성 임대인들이 뭐 1단에 대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한꺼번에 지금 전세를 하면서 일부 보증을 보험을 해서 받고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에 있는 또는 건물에 있는 분들은 계속 빈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N분의 1로 관리를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건물이 계속 빈집이 늘어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도 지금 불법 건축물이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서 악순환이 계속돼서 빈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하나 피해 주택이 불법 확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고서 이제 하셨지를 못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면서 집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싶지도 않은 상태이죠.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확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LH에서 우선 선순위자도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좀 있으셨고요. 또 채권 추심을 계속 당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채권 채무 불이행자가 돼서 지금 영혼이 부서지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보증금을 좀 회수를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그런 피해자분들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어떤 분은 27살 된 분인데 그 선순위 채권이지만 회사에 매번 휴가를 내고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하고 경찰서하고 법원을 뛰어다니고 있으시답니다. 제발 그 이런 그 정부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에 좀 힘써달라는 그런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이 이제 또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려고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기단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지금 이사 가기도 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또 뭐 중개사 컨설팅 등이 있는데 법을 어기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변제 20년 분할 상환에 대해서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해봤는데 은행에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보증보험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공문은 내려갔으니까 은행에 문의해봐라라고 좀 또 핑퐁을 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 지침 또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변호사 보수 외에도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비용 등이 필요한데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이 좀 시급하다는 그런 뭐 의견도 좀 내주셨고요. 그리고 좀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도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리 대출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소득이 높다고 지금 대출을 저리로 받지를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좀 매입을 해서 공공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건의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먼저 구제를 좀 해주고 나중에 구상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국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좀 안타깝게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지금 살기는 사시지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통으로 다 전세 저 집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전세 살면서 돈을 더 마련해 나가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뭐 피해에 대한 그 지원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동안 정부 정책 방향이 너무 그 제대로 돼 있지 않고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득이 낮고 또 자산 대비 피해 수준이 높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 또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런 절실한 내용들을 모두 다 한번 다 들었고요. 그 들은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일들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건의사항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건의사항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뭐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요청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도 담당 팀장은 국토부 사무관한테 메일 보내고 서울시 그 담당자한테 계속 연락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 계속 개선해 달라고 계속 하루 종일 지금 전화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우선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우선 그 지원 확대 방안 중에서 주거에 대한 부분, 또 금융에 대한 부분, 또 아까 건물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 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심리 상담에 대한 부분 등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거 지원 방안입니다. 피해주택 경공매 시에 우선 매수권 등이 행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이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 진행 시에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또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달리 고액 취득세하고 기존 그 전세 대출 상환의 부담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매수권이 없는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에도 단독 입찰에 따른 경매 기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낙찰 시에는 취득세 분할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주택 낙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특별법 등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그동안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LH에서는 양도가 좀 불가했었고요. 우선 매수권 양도 시 보증금 회수도 지금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에서 이제 안내를 해줄 때 우선 매수권 양도가 가능한 적용 대상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혼란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LH가 피해주택 매입 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한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 피해자 전용 대출 상품임에도 저리 대출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아까 의견 들었을 것처럼 아직 많았습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이나 근생 또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제도상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은행 창구에서는 정부 지원 정책의 이해도가 낮아서 계속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때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인데 이거를 1억 3천만 원 이하로 좀 조정을 해달라고 지금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실거주 1년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라든가 뭐 직장에 대한 이런 것들 그 예외 조항을 좀 추가하는 것으로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 대환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피해자 결정 통보 받은 날부터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출 기간이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지금 현재 제도에 되어 있는데 요거를 2년으로 연장하는 걸 좀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 조항을 좀 추가를 하고요. 또
전세 피해 대출 실적이 높은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 창구에 계신 분들은 이런 피해나 이런 내용들을 제도도 잘 모르고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 뭐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방안들을 한번 더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물 유지보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자의 한 70%가 되시는 분들이 임대인 부재로 인해서 유지보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세요. 건물 수선 및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가 지금 고스란히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있어야 거기다가 관리인을 선임을 하고 그 관리인이 그 비용을 걷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임대인도 없고 또 그러니 관리인도 없으니 지금 빈집들도 돌아가 있으니 그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건물 누수가 되는 상태에서 그냥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단전이나 단수가 되는 상황도 지금 당하고 계시고 침수 피해도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방치된 채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수가 계셨고 구분 등기가 어려운 건물은 공과금을 개별 납부하는 것조차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 건물 공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세대당 납부하는 관리비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건물 수리하고 유지보수 비용 지원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고요. 소방, 승강기, 화재보험 등 필요한 안전관리 시행에 대한 지원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경찰과 협조해서 불법으로 단기 임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린 것은 지금 내용이 너무 많기 위해서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요약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PPT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유인물로 좀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많으신데 그 비용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나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하소연들을 좀 하고 계시고요. 전세 피해 접수센터나 마을 변호사 등 상담했으나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세요. 그 상담 코너에 나오셔도 전세 사기에 대한 것을 특화가 돼서 그것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소송 수행 경비, 그러니까 인지대나 송달료 등 실제적인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소송 수행할 때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또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들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 상담 전문 법률 대리인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전세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담해서 충분히 그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지원입니다. 지금 전세 피해 90% 이상 되신 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지금 악화를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또 피해자 중에서 5.8%만 정신과와 심리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정 불안화 파혼, 이혼, 대외 기피증에 계신 분들도 65%나 지금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심리 상담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다수의 그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세 피해 고위험금, 때로는 자살하시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합니다. 이미 또 그렇게 그 충동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가슴이 아픈 분이고요.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극복에 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치료 같은 경우에서 적극적이라서 지원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가 극단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떤 그 자살하신 분이 있는데 발표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라는 유언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자살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한으로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유서를 쓰신 분도 계셨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그 실질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대책에 보면 정부 대책 중에서 보면
대출을 해주는 그런 뭐 해라 피해가 받으니까 그럼 대출을 받으세요. 지금 대출을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대출을 또 빚을 얻으라는 얘기냐라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실적으로 얘기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진짜 정부에서도 좀 더 당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지금 하는 추진 방안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먼저 구제를 하고 후 회수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을 해서 피해 가구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해주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강제 퇴거에 놓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탁 사기 되시는 분들은 지금 피해를 당장 주거에 대한 것을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또 임대인의 전세 사기 의도가 입증을 좀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임대인이 사기냐 아니냐를 이거를 임차인이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사기죄를 일반적인 형법이나 이래서 사기죄를 입증시키는 건 그가 나한테 기망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고 그런 거를 판명을 내가 피해자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임대인의 전세 사기를 입증하는 방법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 속였다는 것을 속이는 사람이 그 앞에서 속이는 내용을 다 알려주면 속이지를 못했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기밀하고 치밀하게 지금 하셨을 텐데 그 내용들을 조금 의도 입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조금 완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아까 임차인들이 지금 아까 신탁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대항력 갖추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국토부나 정부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피해자 인정 범위를 좀 확대를 더 하고 또 피해자 지원 그 요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조금 제외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 또는 좀 뭐 국회에도 지금 우리 청장님도 국회 쫓아다니면서 지금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시고요. 요거는 지금 국회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 그동안 피해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한 내용들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전세 사기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자치구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구제 절차를 그동안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지금 앞에 계시는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지금 전세 피해 지원 조례를 7월 22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그 최초로 이렇게 했던 거였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전세 사기 예방 및 종합 보호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전세 피해 그 지원단도 구성을 하고 유관기관하고 MOU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강서구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경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뭐 보증료라든가 이사비, 청년 월세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마련했고요. 또 11월 1일 날에는 저희들이 전세 피해 지원 사업 추진 대책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그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찬영 위원님이 또다시 개정 발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 수행 경비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뭐 재정 지원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11월 1일 날 추진 대책 보고회를 했는데 청장님이 직접 이제 주재하시면서 말씀들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세자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하자라는 게 결론이었었고요. 두 번째, 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그런 뭐 가시적인 이런 뭐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악성 임대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자고 해갖고 주택과에서 임대인 지금 임대사업자들 지금 검토하고 있고 하는데요. 또 직원도 이렇게 두 명도 이렇게 새로 저 청장님 배치해 주시면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계신 상태입니다. 또 공인중개사 지도 점검을 아주 강화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자는 그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9일 날 강서구 전세 피해 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총괄반도 지금 신설을 했었고요. 그 여러 가지 뭐 예방반 또 지원반에서 실질적인 것을 지금 모든 부서가 지금 합심을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보유 및 보증사고 위험이 높은 저 임대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89건 발행을 했고 20억 원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0세대에서부터 100세대 미만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따라서 과태료 19건 3억 5천만 원을 지금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사기에 좀 같이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5건에 대해 영업 정지를 했고요. 과태료는 101건 1억 2천만 원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수사는 좀 35건을 했고요. 또 그동안 그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이 좀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저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집합 교육이라든가 순회 교육 또 연수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아까 1억 원 추경을 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증료나 또 월세 또는 이사비를 그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의원님이 저 대표 발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을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가 잘 진행이 되게 되면 12월 14일 날 조례 공포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저 지금 현재 소송 수행 경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행정 역량을 총 동원해서 피해자 구제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전수조사 실태 결과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개정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 앞으로는 전세사의 피해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요 책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좀 구축을 해서 개정되는 내용은 계속 거기다 업데이트하고 내용들을 좀 계속 올리려고 좀 하고 있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소통 창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모임하고 간담회를 계속 우리 이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개최하면서 의견을 계속 또 들어가면서 지금 이 내용이 모두 다 완벽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더 필요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좀 더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구하고 또는 서울시하고 또 국토부하고 정부하고 얘기해 가면서 계속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소통 창구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오프라인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일단 그 가칭 전세 피해자 하는 그 카카오톡방을 그 만들어서 수시로도 얘기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생각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직장도 다니시느라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온라인으로 보조금 24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해서 일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바빠서 또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고 좀 하고 있고요. 또 금융 법률 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하고 단체 MOU를 구축을 해서 협력 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부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결론은 하나였었습니다. 이거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서구 전세 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잠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의 소식을 듣고부터 날씨가 더 추워지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추위가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 길뿐만 아니라 마음과 어깨까지 더 꽁꽁 얼리면 어쩌나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강서구의 고찬양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 공포 후에도 계속 미루어졌던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취임하시자마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진규훈 구청장님과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화곡 1동, 화곡 2동, 화곡 8동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들었던 것도 제 지역구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대출받아 살던 소중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사기당하고 망연자실한 피해자의 절망이 너무나도 마음 아팠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 법은 너무 멀리 있었고 당장의 현실은 절박하고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진교훈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해자분들의 소송 경비를 약간씩이라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1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경비에 드는 예산 확보에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 11일 월요일날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가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12월 중에 순차적으로 소정의 소송 경비를 지원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저는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 뭐냐 하시는 구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자치법규의 입법권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소외와 절망을 희망과 연대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계신 우리 진교훈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강서구 의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요. 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쪽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를 이렇게 하는 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글쎄요, 이제 아까 그 국장이 발표하신 실태조사 그리고 대책,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 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참석하신 여러 이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이걸 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먼저 한번 그러면.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우리 강서구에서 전세 사기를 입으신 그 고통의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위해서 일단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는 시간을 잠깐 한번 가지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전세 사기를 입으면서 너무나 많은 관공서라든가 강서구청의 우리 세무과 여러 공무원님들의 도움도 받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관할 세무서까지 찾아가서 압류라든가 여러 그런 피해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뛰어다녔지만 전부 다 시스템 안에서 잘 모르고 전문가도 없고 요번에 처음 겪는 피해의 전세사기 누구나가 다 처음 겪는 피해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뜻 나서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피해를 입은 우리 전세사기 강서구청 피해자 여러분들의 고충도 저는 이미 선제적으로 그걸 갈고 발로 뛰고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뛰어잦았지만 정말 우리 고찬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다는 걸 제가 절실히 한번 느꼈고요. 저는 우리 진교훈 구청장님께서 당선 축하의 기쁨도 빨리 잊으실 만큼 우리 강서 주민들의 피해에 그 공감하시는 공약에 너무 기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누구나 다 여기 있는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고 2차, 3차 피해가 많습니다. 저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책임론을 따지자면 너무 많아요.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 건축주, 분양팀, 공인중개사,
여러 허그, 금융권 다 이 모든 분들이 거기에 다 부동산 대책의 빈틈을 노려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했고 하지만 그 사람은 정주환이라는 전세 사기자는 교도소에 수감을 했지만 저는 피해자로서 적용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먹고 살기 바쁘고 일선에서 가족도 지켜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라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게 다 조합이 되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믿고 기다렸습니다. 요번에 11월 29일 날 최초로 전세사기 특별법 TF팀에서 제가 접수를 했고 그 조건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주신다는 말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바라는 게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관공과 주민들이 똘똘뭉쳐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저희 아내와 그 수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물론 피해는 피해고 사기는 사기지만 그 오롯한 책임은 다 우리 강서구 피해자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고통도 그 경제적 부담도 그리고 수면 불면장애 그 어떤 것도 누구 하나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건강을 잘 지킬 때 저는 진경 구청장님과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확실하게 통 크게 그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의 범죄를 확실히 크게 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정말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건 어떤 특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인 어떤 피해의 문제 그리고 고충 이런 것 등을 말씀하셨고 어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늘 자리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가 아니고 또 말씀하실 건데 제 사건은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 집에 대한 일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신탁 관련된 사건이긴 해서 근데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신탁 계약 전에 저는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도 접수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다. 왜냐면은 신탁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사기당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못 받는 상황인 거지 피해자는 아니다. 사실 지금 그 이후에도 신탁 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당한 분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임대인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반대로 신탁 계약 전에 들어온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세 사기 피해자 접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피해가 쭉 그대로 이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이제 그야말로 그 피해자의 인정 요건을 어떻게 특별법에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탁 사기의 문제는 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도 여기 이 자리에서는 지난번에도 저도 국회에 가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라든가 다 만나서 또 전세사기 고충 그 대책단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급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잘 전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잘 모아서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인정 요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개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그 문제는 저희 그 우리 그 전세 TF 그한테 정확하게 한번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한번 저희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를 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입법화되고 또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바로 발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에서 하는 그 여러 뭐 대책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보고회를 열게 된 그런 그 목적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나 이런 데에도 이 전 앞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다 전달도 했고 또 국토부에도 그대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별도의 그런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그 전수조사처럼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또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그 국회나 또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고 처음 또 이것이 발표되면서 실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그 언론에서도 그런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그런 계기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도 말씀하신 그런 청약의 아주 청약의 그런 자격을 유지한다든지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 담아서 특별법 개정을 하는데 좀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실제 이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결정문 이런 거 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저는 몇 년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법무사님들 여러 명 이렇게 상담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급 명령이나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해서 경매 절차로 가는 게 제 주변 분들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강서구청에서 법무사님 한 분을 써주셔서 전자소송을 좀 대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종부세를 내는 강서구 주민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저희한테 전자소송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그 말 자체가 과정이나 보니까는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으면서도 진행을 해보면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고 보정 뭐가 왔다. 근데 알고 보면은 처음부터 제대로만 했으면은 그 보정에서 한 달 까먹고 2주 까먹고 이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큰 도움을 바라는 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소송을 거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해도 경매 가서 도와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너가 알아서 해와. 딱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막 짜증을 좀 내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항변을 하지만 일단 거기서부터 좀 힘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경매 절차도 사실은 뭐 죄도 안 지었는데 저희는 벌벌벌벌 떨리잖아요. 경매라는 게 그 인식 자체가 싸게 남의 거를 딱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거 어떻게 잘못해서 한 방에 털리는 거 아니야? 안 털리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심리적 상담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심리적은 이미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니 돈 몇 억이 한 방에 날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라 떠안았어. 근데 지금 깡통 전세야? 뭐 50% 마이너스래. 그럼 뭐 3억이면 1억 5천이고 2억이면 뭐 1억 됐으니까 이미 심리는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강서구가 보니까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이런 선례가 굉장히 많았었더라고요. 당해놓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2018년 때부터였는데 그냥 짜증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여기 와서도 옆에 분, 뒤에 분, 이분 하니까 지급 명령, 그 다음에 임대 보험, 뭐 소송, 저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뭐 상담 다녀봐도요, 저보다 다 몰라요.
변호사도 그렇고 마을 변호사 뭐 저기 법무사 저도 다 다녀봤거든요. 그냥 가봤어요. 심심해서도 가보고 답답해서도 가보고 그랬는데도 저보다 더 몰라요. 그리고 갈 때마다 대화가 좀 틀려. 답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실질적으로 왜 그런 분들한테 돈을 주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전화로도 항의 많이 했어요. 강서구청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강서구청에서 법무사 한번 써가지고 월급 주면 되잖아요. 저도 세금 내는데. 예? 그리고 하나 써가지고 전자소송 그거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니면은 뭐 돈 얼마씩 모아가지고 저희 피해자 딱 있잖아요.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사실은요 저희 지금 그 전자소송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뭐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간은 뭐 한 5, 6개월 까먹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해외에서 일을 하거든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우체국 아저씨 전화 받아야 돼. 뭐 기다려야 돼. 대기해야 돼. 우체국 아저씨 얼굴만 봐도 발발발발 떨리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정이 안 되면 전자소송 유튜브라도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야 될 것들. 뭐 그거 딱 있으니까 형사고발 어떻게 하는가. 집주인 형사고발. 어? 동시계약 하는 거 전 집주인 고발하는 법. 그 다음에 성공 사례.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몇 개 딱딱딱딱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보면 대부분 네이버에서 그냥 그 사람들은 법무사가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근데 진행했던 거를 나열한 거를 보고 하니까 사례가 약간씩들 틀리니까 다시 보정해야 되고 다시 보정해야 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그 집에서 안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야.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몇 달을 또 까먹고 앉아 있다는 게 신탁 사기고 뭔 사기고 뭐를 떠나서 일단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저희가. 네, 거의 뭐 절반 정도는 경매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나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좀 도와주세요. 뭐 디딤돌이고 뭔돌이고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대출 부분은 은행에서 알아서 해야지 은행도 자기네들이 돈이 돼야지 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자소송 요걸 꼭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크게 구청에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좀 빨리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3월에 피해자고요. 저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저보다 아는 내용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직접 변호사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근무하면서 지급 명령이랑 경매 신청을 다 한 상태인데요. 10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지난달에 1차 매각 기일을 보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당연히. 제가 근데 이제 원하지 않아도 2차 때 제가 이거를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은행 상담도 며칠 전에 받았는데 은행에서 지역별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세 피해 디딤돌 대출이 100%로 알고 상담을 받았는데 이 서울 지역에서는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이 5,500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 5,500을 다시 메꿔서 전세 대출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임차인이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소액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은행 에서 이렇게만 그냥 이야기하고 너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답답해서 국토부하고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는 5,500을 당연히 못 받고 100%로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인 건지 좀 이 부분도 아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대출 제도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그 피해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대출 제도로서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그걸 그 정부 참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걸 대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은행의 창구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과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사례들은 지금 다 정리를 해놔서 그런 아까 이제 우리 팀장도 그 말씀도 이미 들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사례를 좀 전달을 제대로 좀 하고 대책을 좀 촉구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현재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어서 좀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보고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좀 개별적으로 뭐 지원하시는 지금 앞으로 계획하려고 하시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좀 SMS나 뭐 아니면 이메일 등이나 저희가 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좀 정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현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그런 정보 전달이 미처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뭐 SMS든 아니면 이메일이든 그런 쪽으로 좀 많은 부분 공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나 좀 추가로 더 개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20년 분할 상환 무이자 분할 상환 관련해서 이게 경공매 종료 후에 이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 경매 기간을 단축해 달라. 뭐 기본적으로 경매가 열리는데 10개월 이상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이상 걸리고 후에 유찰 과정이나 뭐 그런 과정 하면은 기본 1년 반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1년 반 동안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결국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도 경매를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그 대출은 그대로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매 기간이 단축될 필요는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그러면은 굳이 경매 기간 경매가 종료한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는 게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일단 경공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태 조사에서도 문제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1년 또는 2년 이상 걸리는 데다가 거기에 따른 또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 문제도 말씀을 이미 대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20년 그 분할 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책에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시던 분들 중에 뭐 전세 사기 피해 결정에 있어서 규제 완화랑 조금 더 되어야 뭐 피해자 결정이 되고 뭐 그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에 전세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고 거의 이제 4개월이 좀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피해자 결정문을 받고 뭐 정부에서 받은 지원이 사실상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뭐 그 저도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작년 12월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임차권 등기 지급 명령 다 한 다음에 2월에 이제 뭐 피치 모텔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사를 가게 되면 또
뭐 사실 제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 지원일 텐데 그 이자 지원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대화는 그 전 집에 피해 집에 살아야 된다고 하고 신규 대출은 뭐 3개월 이내에 이사 후 3개월 이내인데 제가 2월에 이사를 갔고 그럼 5월에 뭔가 결정을 뭐 받았어야 되는데 법은 6월에부터 시작이 되었고 8월에 결정문을 받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무사 상담 받고 이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또 경매도 저도 한 1년 2년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 그럼 또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 뭔가 그 지원을 해줄 때의 그 규제들이 꼭 피해자가 뭐 소득이나 자산 이런 거 뭐 이사 시기 이런 게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 사람 이사를 가고 싶어서 이사를 갔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조건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이런 조건들을 그냥 없애거나 좀 많이 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문제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뭐 결정 요건이라든가 지원 요건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많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나는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아야 될 지금 지원들은 여기저기로 마치 빠져나가듯이 지금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례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그 지원 대책과 피해자 결정 요건 이런 것들로 좀 담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권의 어떤 필요한 대출 같은 것들이 정말 신속하게 좀 그리고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실태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뭐 오피스텔은 또 취득세가 또 막 예를 들면 더 높다든지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그 피해들이 큰데 그 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또 다른 그 피해를 또 보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 결정 요건이 되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는 또 묶여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좀 많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결정부터 그 다음에 지원과 그 다음에 구제 방안까지를 놓고 쭉 그 과정에서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 들여다본 게 아니고 이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프로세스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들여다보고 꺼내놓고 대책이 논의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좀 이번 논의가 그런 출발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네, 또 네. 뒤에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얼마 전에 사법으로 이제 고소가 됐다 이제 주범이 뭐 사건이 넘어갔다고 저희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80명이 피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80명의 피해자를 사실 우리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원룸에는 한 세대 한 건물에만 100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이제 피해자는 8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80명밖에 안 되는 그 사건들을 저희가 각자 변호사 상담을 했을 때 피해자가 많으면 좋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 다 모여서 그 자기의 피해 뭐 변호사 선임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모여서 그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는데 다 자기가 피해자인 건 아는데 다 따로따로 확인을 하고 있고 정보를 이제 본인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80명 이 피해자인 걸 알고 저희가 이거 80명 그럼 이 건물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과 모아서 변호사 선임을 하든 뭘 하든 확인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근데 그런 거를 확인을 하려면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한테는 따로 이제 내용 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건별로 그 사건
네, 그 사건별로 공유 그 한 그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하나 있어서 그 사건을 한 그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이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뭐 내용 변호사 선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한 책임자가 있어서 그 한 책임자가를 만들어서 그 사건을 계속 이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다 개인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뭐 비용도 다 따로 부담될 거고 시간도 다 따로 부담되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로부터 좀 그 자유로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뭐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또 그건 이제 구해서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모아서 거기에서 개인 개인의 의사를 들어보고 탈퇴하실 분들은 탈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저도 올해 여름에 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되면서 피해자 신청을 했고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랑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은 건축주에게 들어간 그런 비정상 계약으로 인정이 돼서 결정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결정문이랑 같이 온 지원 대책에 이 결정문을 받은 사람이면 저리 대환이나 그런 금융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은행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 측에서는 또 이런 비정상 계약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이 들어간 그런 정상 계약에 한해서만 이거를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원을 받고 싶으면 허그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허그에도 문의 전화를 했었는데 허그에서도 똑같이 정상 계약인 경우에 한해 정상 계약이고 보증금 위반 아닌 경우에만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피해자 인정을 받았고 결정문을 받았는데 그 결정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전세 사기에 지원을 해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에서 이런 피해자 인정을 해주는 그 서류가 좀 통일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피해자 결정 그 통지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뭐 허그건 아니면 은행이건 그것이 당연히 그 통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정해주는 요건으로 당연히 그게 필요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걸 요구하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인정할 수가 없으니 다른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고 참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네 정말. 우리 그런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또 해주신 말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현재 경매를 진행할 때 임대인이 사망하면은 상속대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경매 절차 전체 법적 절차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이게 현재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게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그 소송과 관련된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검토는 되지는 않은 상태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저희 구에서 이 재정적인 법률 소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1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지금 구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뭐 10억 이상을 지금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그 10억 이상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 사건에게 예를 들면 한 분한테 돌아갈 수 있는
뭐랄까요, 그런 법률 소송에 필요한 돈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00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소송이 있으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지금 사례는 넓혀서 충분히 그 해석하고 그렇게 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예를 들면 이 소송,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송, 뭐 예를 들면 세 번째 예를 들면 그런 소송 이런 데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가 구해서 담을 수 있는 예산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이와 관련된 소송에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례 문제보다는 더 그런 그 법률 소송에 필요한 재정의 그 규모가 그 사건당 너무 좀 적은 부분이 좀 아쉽다. 저희로서는 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원 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이제 낙찰 받아 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취득세를 강서구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뭐 받고 싶어서 받는 주택도 아니고 이제 이걸 취득세를 보유된 취득세를 이제 강서구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납부한 취득세를 조금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아마 구청에서 그게 구청 결정이 될 수가 있나요? 그건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1.1% 취득세가 아마 이렇게 그 보통의 주택에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구해서 결정을 해서 환급을 한다든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것도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하여튼 참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 이렇게 좀 여러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가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저는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도에 이제 피해자라는 걸 인지를 하고 소송 관련된 거하고 전부 다 진행을 마치고 일단 뭐 소송 관련된 얘기부터 하자면 소송할 때 뭐 변호사 비용도 300, 승소 비용, 그 다음에 경매 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또 피해자가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부담해야 되는 심리적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관련돼서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좀 제작을 해가지고 각각의 케이스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쉽게 알기 쉽게 좀 써놓을 수 있는 웹페이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피해자들이 그 얘기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걸 운영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좀 빠르게 일단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서류를 좀 읽어봤는데 근린생활시설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관련된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금 화곡동이나 강서구 쪽을 보면 살고 있는 집 들을 이제 보기만 해도 어디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어디가 불법과 너무나 좀 심리적 압박감을 많은 불법 건축물들 관련돼서 또 전세 피해자로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 건축물 관련돼서도 좀 자이드가 좀 확실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또 불법 건축물 관련돼서 여기 적어진 거 말고 뭐 양성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경매 절차를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부작용이나 더 있을 거 사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안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아까 이제 우리 저희도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걸린 시설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유예 제도를 둔다든지 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그런 또 저희 대책에도 담아져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을 그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담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좀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좀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결국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개별적으로 이것을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는 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런 게 지금 다 지금 똑같이 지금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다. 톱니바퀴처럼 다 걸려 있어가지고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경매 공매 절차 없이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류를 스스로 풀게 만들고 네. 그런 위기에 몰려있는 피해자들도 당연히 저는 피해자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아울러 허그 측이 피해자 규정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저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마음에 조금 속상함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구청에서도 피해자 규명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설득을 해서 이분도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 허그의 피해자 규명서가 피해자 확인서가 마치 그게 되는 것처럼 국토부도 허그의 뒤에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자체의 전세특별법 TF에서 법리적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피해자로서의 규정이 된다면 자체적인 피해자 규정서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2차적으로 금융권에 지금 이자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동결금리라든가 지원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지금 뭐 담겨 있는 건 있고 다만 이제 피해자 결정을 그 구단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특별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특별법상에 그 피해자에 대한 결정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 권한 역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구단위에서 해서 별도로 이분은 피해자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전세 피해자입니다. 우선 구민의 전세 피해 사건을 위해 전세 피해 대책 총괄팀을 꾸려서 사건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 말씀 먼저 들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강서구의 노력으로 피해 구민들이 성구제 후회수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국토위에서 해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구제 후회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 주시기 어려운 부분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물론 이 자리가 결과 보고회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되고 이 보고회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 계획도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매뉴얼 말씀하신 분 계셨잖아요. 동영상 여기에서는 가이드북 매뉴얼을 제작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상으로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에서도 진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온 오프라인 소통 창구 마련도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카톡방을 만들면 되는 뭐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기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요. 그런데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는 것도 문자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 피해자는 그러면 늘 강서구청 홈페이지만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 공지가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저희는 당장 뭔가가 생긴다고 하면 그 일을 진행하고 싶고 근데 그게 언제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검색하게 되고 이게 문자 하나 보내주면 간단한 일일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향후 계획서 이거 한 장 이 한 장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피해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하겠다 언제 할 건데요. 이제 2024년인데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좀 더 세밀하게 닦아서 올려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피해자랑 좀 관련 없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집을 계약할 때 엄청 알아봤어요. 엄청 알아봤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케이스거든요. 저는 양천구 부동산 중개인한테 강서구 집을 소개받아서 오긴 했는데 이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임대인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분명히 통보를 하고 왜냐면 이전에 임대인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까 비용 부분도 이 소송 수행 경비에 대해서 강서구가 100만 원 정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 소송 비용도 이 100만 원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공동으로 하고 매뉴얼 만들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굳이 이거 100만 원 주고 너네가 해라? 이거 구청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셀프로 충분히 가능해요. 전세 피해 사기 센터 가서 상담 받으면요 대부분 혼자 하라 그래요. 설명해 주거든요. 해주는데 혼자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이드북 만든다는 답변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강서구 피해자 대책이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와주셔 이 방에 오셔서 대화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화곡동의 피해자가 이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훨씬 많을 거고 오늘 동시다발 집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바뀌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이 자리보다도 그 자리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기 가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구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진중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더 확실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피해자들과 이 구민들이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제 사실은 한계가 좀 명확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구에서 이제 여기 나온 말씀 중에서 저희가 어쨌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 또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 그리고 강서구 차원에서의 대책과 진행이 가능한 것 이렇게 사실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오늘의 이 자리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국회 입법을 또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분명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지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좀 잡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말씀 중에서 강서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뭐 법무사의 문제라든지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유튜버의 문제 또는 매뉴얼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서구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대로 정리를 해서 좀 신속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오늘 자리에서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사실은 참 답하는 답이라기보다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쌓여가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러나 오늘의 자리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처음 실태조사 성격의 것이 지금 나왔고, 또 이런 다시 한번 그 정부 차원의 관심과 또 정치권의 어떤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는 분명히 됐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오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하고 좀 저희도 신속하게 검토를 좀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소중한 말씀을 더 듣지 못하는 부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전세 피해 그 전담 TF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